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었군. 그래, 인기 가수 서주희, 떠오르는 샛별 서주희. 와우, 추락하는 민태리. 날 놀리는 거야? 아니면 적선을 베풀려는 거야? 날 동정할 필요 없어. 동정이 아니라면 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. 우리한테는 개인 감정 따윈 용납 안 돼. 굳이 따지자면 동료고 서로 배려뿐이야. 정말 그것뿐이었어요? 우스꽝. 그걸 가르쳐준 사람 바로 너였어. 피하지 말아요. 정말 그것뿐이었어요? 지금까지 우리 둘 사이엔 그것밖에 없었어요? 이봐, 넌 지금 스타가 되려는 순간에 왔어. 아니, 이미 스타야. 사소한 개인 감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만 보고. 인기, 스타, 그런 게 다 뭐예요? 난 그저 추위예요. 스타라는 게 별거예요?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예요.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요? 스타라는 게 그게 태희 씨의 전부예요? 그래서 이렇게 숨겨다 같이 크는 거예요? 잘난 척하지 마. 네가 누구라고! 이제까지 내가 원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. 나무 위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렸는데 날더러 어쩌란 말이야!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. 왜 맞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? 태희 씨 그럴 수 있어요. 이렇게 숨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지 말아요. 난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조차 몰라. 지금부터 생각해봐요. 자신한테 솔직해지면 돼요. 솔직하라고? 솔직. 그래, 솔직해질까? 남들이 박수 쳐주고 스타로 대우해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. 우쭐했고 세상이 만만했어.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날 인정해주려.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. 애들처럼 굴지 말아요. 애들처럼? 애들. 남들이 얘기해. 철이 없다고. 싸가지가 없다. 왜 그렇게 생각해요?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뭘 원하는 거야? 내가 네 말 한마디에 달라질 거라고 믿어? 태희 씨 걱정한 내가 바보였어요. 미안해.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너한테만큼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는데.
모습.